출연진과 그리고 감독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보시죠. 감독님 가운데 앉으시죠. 감독님 가운데 앉으시고 아까 사진 찍었던 그 내용 정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드라마 기획도 재밌고 유익한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런 드라마는 정말 좀 세상 근심걱정을 잠시 잊고 2시간만큼은 무섭게 볼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실이 생긴다면 어떨까 이런 변수를 가정을 놓고 추가를 하고 그 가정에서 드라마가 시작을 한 만큼 이렇게 진행되는 거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맡은 인물은 박혜연입니다. 직업은 외교관이고요. 많은 언론에서 알려졌다시피 재벌이라고 몇번 잘못된 제 직업이고요. 저는 재벌이 아니고 재벌 손자입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의 직업을 택해서 외교관이 됐고 제 직업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회장님의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데 언덧 이제 그 회장님께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면서 이제 그때 나타난 이설 공주 김태희씨가 나타나서 어떻게든 김태희씨가 공주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설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늦가지 대학생이고 이병아예요. 굉장히 밝고 또 아무튼 발랄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뒷걸음에서 춤추고 노래부를 수 있는 남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굉장히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캐릭터예요. 설레발도 잘 치고요. 그리고 국계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국경도 잘 알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말씀 들으신대로 고고 미술사 조 교수고요. 네, 32살 정도의 나이 먹은 멋쟁이 그렇습니다. 안내 없네 사일리시한 교수 분이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한테. 어쨌든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진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살 더 먹어서 이제 33이 됐는데 저보다 어린 역할을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네, 오현주 역을 맡은 박희승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현직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박물관장 지금 맡고 있고요. 이 홍승화 씨가 맡은 해영 역할을 할아버지의 그 대기업에서 제 아버지가 평생 비서실장으로 충성을 다해 오고 계시고 그래서 어릴 때 남부럽지 않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머리가 크고 보니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충성을 다한 대가로 내가 그거를 잠시 얻어서 누리며 산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제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단 어떤 연기자에 대해서는 어떤 연기자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저번에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다른 면을 어떤 좀 연기자의 다른
많이 보여주시지 못했던 영화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뭐. 제가 캐스팅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를 되게 좀, 이렇게 그 편하게 보고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도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뭘까. 그런 쪽에서 캐스팅도 그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특별히 뭐 딴 거 드릴 뭐 말씀은 없고요. 뭐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고 뭐 김태희 씨나 박예진 씨나 워낙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인이시기 때문에 같이 연기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봐주신다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방송이 시작됐을 때 더 얼마나 또 그러니까 호흡이 잘 맞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대 이후에 숙명이라는 영화와 또 부적자, 또 에덴의 동쪽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조금 어둡고 무거운 그런 캐릭터였어요. 물론 그 캐릭터들은 제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됐던 캐릭터였고요. 조금은 그전보다는 남성다움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데 한 번쯤은 조금은 가볍고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마이 프린세스라는 이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고 싶었고 또 제가 데뷔했던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 이후에 가장 밝은 캐릭터여서 이걸 하면은 팬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새롭게 받아주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작품에 응했고요. 또 거기 권석장 감독님 또 좋은 배우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찍으면서도 촬영이 힘들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너무나 즐겁게 하루하루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 간의 호흡과 이런 즐거움이 화면 속에서 고스란히 시청자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저희 작품은 굉장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초반 이제 유니브 같은 경우에는 제 분량이 워낙 많고 또 제가 그 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설을 밟고 다소 코믹한 그런 캐릭터들을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사부 넘어가는 것부터는 태영, 민주, 정욱의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올 것 같고 또 특히 태영이 조금씩 코믹하고 또 약간 허술한 그런 완벽감이지만 조금씩 허당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분들이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점차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그러면서 연기자들끼리도 이렇게 더 밀착된 호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그 상대편 드라마는 대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뚜껑을 열 때는 근데 마이 프린세스만의 뭐 만의 던전 포인트라면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보다 좀 이렇게 삶의 어떤 더 밝고 어떤 건강한 측면에 측면이 좀 더 부각된 드라마가 아닐까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드라마라고 해서 늘상 이렇게 까불고라고 순간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밝은 쪽을 많이 밝고 따뜻한 쪽을 많이 그쪽을 많이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히 이렇게 이런 차별화를 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마 상대편 드라마와 좀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그냥 그렇게 거칠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하면서 초반에라도 송수원이 맡은 혜영 역할의 사랑을 좀 잠깐이나마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극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보다 좀 더 제가 더 가치를 두고 더 가져야겠다라는 게 있어서 혜영을 쪽으로 갔었는데, 제가 윤주라면 그래도 저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해준 정원을 택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2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저도 날짜를 못 세봤는데 오랜 시간 쉬는 만큼 좀 잘해야겠다는 의욕은 확실히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의욕이 앞서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독이는 게 지금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감독님 말씀처럼 너무 파고들지 않고 재밌고 즐겁게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각오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여러 로맨틱 코미디 헐리우드 영화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프린세스 못 봤네요. 네, 공백이 없어서 잘 그 캐릭터와 제 캐릭터의 비교는 잘 못하겠고요. 사실 배구는 모여서 너무 재밌었고 진짜 그 퉁퉁 튀는 대사와 너무나 순발력 있고 재치있게 얘기하는 그런 유설의 모습을 반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과연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설의 모습이 또 제가 연기하는 이설의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아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여러 영화들을 보면서는 사실 이게 이설과 동일한 캐릭터를 발견하지 못해서 큰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차라리 제가 예전에 휴대폰 광고 속에서 뭐 원빈 씨랑 현빈 씨랑 연기할 때 약간 엉뚱한 다차원적인 그런 캐릭터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다시 CF랑 뭐 엔지클링이랑 메이킹이랑 이런 걸 돌려보면서 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게 가진 게 없는 굉장히 하루하루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아이라서요.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진짜 안구정화 커플이라고 봐주시고 비주얼 체감 커플이라고 계속해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 보시면서도 우리 드라마가 약간 그런 시청자분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만화 같은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비주얼이 유리하게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굉장히 완벽한 캐릭터로 표현이 됐는데 정작 이제 방송을 보시면은 이 제가 봤던 박혜영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굉장히 허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굉장히 안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연기하면서 저는 너무나 편한 게 실제 저 성격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뭐 이 캐릭터 배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에 대한 성격이 조금 실제 송중원 내가 하면서도 아 이런 부분 나랑 좀 비슷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보다도 연기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마이 프린세스가 드디어 1월 5일 이제 첫 방송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기존에 안 해봤던 그런 다이빙 로맨틱 코미디물의 도정원이고 또 김태희 씨, 또 박예진 씨, 유세영 씨 또 그리고 정말로 로맨틱 코미디의 거장이신 우리 권석장 감독님과 배우들 모두 정말 재미있게 찍고 있기 때문에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십시오. 저도 편집본은 사실 좀 일찍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보고 하루하루 촬영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지금 오늘 이 5분짜리 영상 보면서도 처음 본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몇쯤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빵 터지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보면서 그냥 미소가 지어질 수도 있고 킥킥거릴 수도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귀여운 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보시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고, 네, 드라마 보시면서 좀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촬영장 분위기가 좋고 또 즐겁게 찍는 만큼 보시는 분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되게 사랑스러운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되게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추우니까 자꾸 붓게 되고. 예.
아무튼 사랑할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보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